생각해보니까 이 기본함선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갖고 이거를 한번 좀 리뷰를 해볼게요. 이게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, 얘는. 얘는 위에 포탑이 있는데 이거를 승무원이 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, 이걸. 그냥 외관은 약간 뭐 나사에서 만든 뭐 우주선 같은 느낌? 처음에 이거 생겼을 땐 좀 신기했었는데 나중엔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. 근데 얘네들은 이게 문제야 이게. 됐다. 열었다.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뭐 미사일도 있는 것 같고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승무원들 방이 있어요. 여기 뭔가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고 여기도 승무원 방 이쪽도 승무원 방 이렇게 침실 뭐 저런 우주여행을 할 때도 TV 같은 게 있으려나. 이쪽은 뭐야? 뭐 하는 데야 도대체? 뭐 음식 해먹는 덴가? 네, 뭐 회의실 같은 거 있고 이쪽이 주방 같은데? 아까 저쪽으로 화장실인가?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게 1인승 뭐 탈출성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조종석인데 아 지금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기가 살짝 밝은 쪽으로 뒤 후방 카메라입니다 이거 지금. 얘네들이 이게 좀, 이것도 이 시점을 좀 넓게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, 휠 같은 거, 하여튼 뭐 얘네들은 뭐 바랄 게 없다, 진짜. 이게 지금 실내에서 본 1인칭 시점인데, 진짜 얘네들 무슨 생각이 없는 거야, 내가 볼 땐. 이게. 그냥 다 가려 그냥. 뭔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, 이거. 진짜. 이게 참 어설픈 게, 얘네들 이런 걸 안 돼 있다는 거죠, 지금. 자, 이쪽에서 한번 하여튼, 내려보면, 이제 좀 밝아졌네. 근데 왜 여기 지금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의자들이 왜 다 뒤를 보고 있지? 희한해. 아직도 좀 어둡다. 좀
빛을 보는 쪽으로 가서 어둡네. 이거 왜 역방향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냐? 아, 이거 뭔 생각이야, 이게. 저쪽이 파일럿이고 이쪽은 뭐야? 그냥 아, 앉으면 이게 돌아가는 그런 거구나. 아, 여기가 좁으니까 앉으면 돌아가는 뭐 그런 건가 봐요. 옆에서 타면은, 그러니까 조종하는 사람 옆에서 타면 좀 이런 느낌이구나. 아, 이거 뭐가 문제야 이거 지금. 아,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 거의. 내렸죠. 공간이 꽤 크네. 여기 아까 그 뭐, 저쪽이 그냥 뭐, 1인 소형 탈출선 같고, 하나 있는 것 같고, 탈출선이. 나머지 이제 같이 타고 있는 뭐, 3명이 탔다, 2명은 죽는 거죠, 그냥. 그리고, 이쪽에 앉으면은 이렇게. 아, 화면 전환이 안 되나? 지금 이게 아까 봤던 그 위에 있던 총기류 같은 거, 예, 그렇게 움직이면서 직접 쏠 수가 있더라고요, 이걸 조종하는 사람이. 아,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중에 되면은 총기류 업그레이드 해갖고 여기다 막 무기 막비막 비싼 거막 고급스러운 거 달고 팀원 길원들이랑 길드원들이랑 이렇게 태워갖고 막 전장 나가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안될것 같아요 그런 거. 뭐 코인 다 없어진 다음에 될것 같아. 하여튼 위에 이렇게 탈수 있어요. 일단 위에가 아니라 그 포탑을 움직일 수가 있어. 왜안 나가지 또? 이상하다. 갑자기 안 나가. 근데 이 시점이 안 바뀌는구나. 포탑에 타고 있으면 이것도 웃긴다. 아 진짜. 그리고 뭐가 이렇게 막 화면 깨지죠 막. 애들은 참 대단해. 그냥 빨리빨리 대충대충 뭐 그런 결과물을 막 빨리빨리. 그래도 이 질감 표현은 좀 잘한 것 같아. 얘는 그래도 우주선이. 아휴, 한번 내려볼까요? 포가 안 나오네. 근데 아까 다 썼나? 안 나와. 이상해. 다시 타볼까? 자. 안 나오네요, 그래도 발사가. 발사가 안 돼요. 역시. 운전석에서 포를 쏘면은 그냥 비행선 안에 있는 뭐, 거기서 발사가 되는 것 같아. 앞쪽에 뭐가 있나 보네. 운전은 얘는 그래도 좀 되긴 되는데 너무 앞이 안 보니까, 1인칭 시점이 앞이 안 보니까 아 거의 뭐 예전에 할때 그냥 이렇게 놓고 했었거든요. 근데 되게
별로더라고요. 이거 근데 왜 지금 그게 안 뜨냐 또? 옆에 이 지금 문제가 많아. 왜 이게 인터페이스가 안 뜨지? 옆에? 없어졌지? 하나도 안 맞나? 인터페이스가 사라져버렸어. 그럼 내려갔다 한번 다시 와볼까? 어떻게 되나? 얘는 뭐야? 어? 여기서 자리 변경해갖고 푸실 수 있으려나? 하지만 아... 이게 이제 한번 게임이 시작돼서 그런지 이게 자리 변경이 안되네요. 아 웃겨. 보고 싶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. 그리고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까 예 좌우의 인터페이스가 그 뭐라고 해야 돼? 그게 다 사라졌어요 지금. 쟤는 뭐냐? 아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도 못 해먹겠다. 인터페이스가 없어. 일단 요 기종은 여기까지 한번 네, 리뷰를 마쳐봅니다. 아이 뭐야. 아 이게 좀 선화 같은 게 느리구나 해도 확실히. 옆에 계기판이 안 보이니까 저게 뭐 얼마나 뭐 부서지고 있는지 이런 게 안 나오니까 뭐 보기가 어렵네요 이게. 그래도 이게 만약에 나중에 뭐 팀원이랑 같이 하면 위에서 막 누가 또 쏘고 막 이러면은 금방 그거 할 수 있는 건가? 아유 뭐 계기판이 없으니까 뭐 아하 참 한 대 어딨어? 얼마나 하고 끝내야겠다. 아, 얘 너무. 여기까지였습니다.